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졌는데요. 내일도 초여름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.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또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습니다.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는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는 제주 남쪽 해상에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.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 새벽 한때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.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.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3도, 강릉 12도, 대구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, 청주 27도, 부산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동해안은 조금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.5에서 2.5m로 이겠습니다. 현재 진도 해역은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고요. 바람이 초속 1.4m로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. 내일은 기상 상황이 오늘보다 더 좋겠는데요.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바람은 4에서 8m, 파도는 0.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.